하나, 둘, 셋!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학과 19학번 오유린이라고 합니다. 아~ 발표 나기 전까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확인도 일부러 늦게 했는데 붙어서 너무 좋았고 왜 붙었는지 처음에 잘 몰랐지만 그냥 너무 좋아서 소리 지르고 난리였습니다. 제시어가 G였고 문제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였는데 시험장 분위기는 굉장히 들어갈 때는 선배들이 과별로 막 현수막 들고 응원해주고 물티슈 주고 그래서 좋았는데 아내가 너무 추웠는데 다른 애들이 히터를 못 켜게 해서 이렇게 호호 불면서 소멸을 해서 너무 슬펐어요. 일단 제목이랑 그림을 봤을 때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 수 있게끔 그리려고 했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관한 글이 나와서 두 개의 대비를 보여주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대비를 중점적으로 보여주려고 했고 또 제시어가 G인 만큼 좀 난이도가 있었는데 제시어가 주어진 만큼 제시어의 특성을 이용하는 게 맞다 생각해서 G의 가장 큰 특성이 갉아먹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누를 조금씩 갉아먹는다든지 그런 걸 생각이 나서 아 그럼 쥐의 갉아먹는 특성을 이용해서 쥐가 무언가를 파괴시키는 존재로 사용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활용을 하려 했고 또 명도 계획 같은 것을 꼬이지 않게 계획을 철저히 하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발상하는 다섯 개의 유형 알려주셨는데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생각을 하려고 해서 좀 쉽게 풀렸던 것 같고 또 제가 좀 오버해서 의미를 집어넣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내용이 또 꼬이게 되더라고요. 그런 지적을 많이 떠올리면서 최대한 하나의 의미만 제대로 전달하자 이렇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학생별로 다 성적 엑셀로 차트 만들으셔서 다 분석해주셔서 안전하게 쓰고 아까 다섯 개의 발상 유형 틀을 정해주셨다고 했는데 아이들마다 뭐 어떤 애는 클로즈업을 잘하고 저는 뭐 의미 부여를 너무 많이 하고 약간 이런 특성에 맞춰서 너는 어떤 걸로 발상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정해주시고 제가 실수 많이 하는 부분에 맞춰서 가르쳐 주시려고 해서 좋았습니다. 제가 삼수를 결정하면서 제 의지로 선택한 거라 이제 부모님께서 너가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된다 해서 제가 알바를 같이 병행을 했는데 파이어게트 오픈 알바를 했는데 정말 끔찍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솔직히 많이 힘들었고 알바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신경을 써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림도 그려야 되고 사람도 만나서 작업을 해야 되고 와 내가 아직 21살밖에 안 살았는데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결과가 좋아서 만족합니다. 과기대 시험이 좀 많이 남았을 때 정시특강 기간이 짧진 않다 보니까 풀린 때가 있었는데 그때 딱 1분을 지각해서 선생님께 밖에 나가서 혼나고 그때 이후로 아직 입시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를 실감하고 마무리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가졌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과동아리에 들어가서 좀 세부 전공 같은 건 아직 1학년 때 공부하지 못하니까 세부 전공에 대한 기본적인 연습이나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데 저도 붙었거든요. 다 연습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삼수하면서 알바하면서 하는데 공부하면서 지원 다 해주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의지가 있으면 진짜 다 합니다. 끝까지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화이팅!